혜진영 무렵 적당한 곳에 자리 잡았다. 천천히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복귀한다. 여전히 모토 캠핑의 짐 싸기는 숙제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방수백 하나만 쓰자니 짐칸이 부족하고 배낭과 방수백을 같이 쓰자니 안장이 너무 비좁다. 일단 침낭이 너무 큰 것 같다. 내 군용 솜침낭은 관리가 쉽고 막 써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 구매했는데 부피에 부담이 있다. 잘했다. 무게는 1.8kg. 패킹시 가로 43cm, 세로 30cm, 60리터 배낭에 거의 꽉 차고 80리터 방수백에도 반 이상을 차지한다. 누르는 압축이 되기는 하지만 압축을 유지시켜줄 만한 텐션이 부족하다. 침낭만 조금 작으면 꽤나 행복한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매트리스다. 네이처하이크 14단 발포 매트리스는 세로 185, 가로 56cm로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기럭지를 자랑한다. 내부 수납은 불가능해서 외부에 따로 결속하고 있는데 제법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불과 한 달 전 양산박에서 캠핑할 때만 하더라도 침낭 없이 잤었는데 슬슬 저녁 공기가 서늘하다. 미리 동계 대비도 할 겸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해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노을을 바라보다 문득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졌다.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이지만 저 멀리 큰 다리도 보이고 간간이 낚시인들도 보이는 걸 보니 왠지 이름이 있을 것 같다. GPS를 켜고 내 위치를 검색해보니 쌀조개 섬이라고 한다. 자리 잡은 물가 맞은편에 보이는 지형이 쌀조개 섬이었던 것이다. 지명의 유래는 섬 모양이 쌀조개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것이고 명칭이 순한 그린 까닭은 섬의 탄생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과거의 갯벌이었던 이곳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며 아산호가 생겨났고 갯벌이 물에 잠기며 일부 남은 곳이 쌀조개 섬이라고 한다. 북쪽의 다리는 평택국제대교이다. 쌀조개 섬은 지금은 평평한 논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갯벌에서도 가장 높은 부분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지금 인류세에 살고 있다. 지평선을 붙잡고 한동안 턱걸이하던 태양이 힘을 다해 떨어지자 불금은 순식간에 사그라든다. 저 너머에는 전기불이 보이지만 이곳은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이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도시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새삼 느끼는 순간이다. 약간의 조명을 벗삼아 텐트 피칭을 한다. 여긴 정말 습하다. 비는 내리지 않고 물 한 개도 없지만 모든 것이 젖어들고 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 같다. 또한 초겨울 서리처럼 반짝이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메모를 한다. 오늘 있었던 일, 느끼는 감정, 앞으로의 계획. 야심한 시각이지만 식사는 하지 않았다. 여기가 취사 가능한 구역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배가 고프지 않기도 했다. 만나 식당. 잘했다. 잘 만났다. 이번 캠핑에는 책을 가져왔다. 주위가 젖어들며 기운이 내려가자 겉옷을 입으며 제법 오랜 시간 독서를 했다. 가져온 책은 영화감독 기에르모 델토로의 트롤헌터였다. 내가 오늘 습지에서 자게 될 줄은 몰랐지만 소설 속 트롤들의 음습하고 축축한 분위기가 잘 어울렸다. 약한 악취가 바람에 실려 시나브로 접근했다 멀어지곤 하는데 세족의 섬에 사는 트롤의 냄새인지 그저 물냄새, 지능냄새인지는 카메라가 확인해 줄 것이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트루를 촬영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강변 지평선 너머 떠오르는 태양의 자태는 트루에 대한 아쉬움을 상쇄시켜주는 데 충분했다. 못했는데 잘했다. 마치 태양이 구름을 부르는 것 같다. 야간에도 심상치 않더니 아침에 이르자 마치 비가 온 뒤 같았다. 뜻밖의 우중 캠핑 체험이었다. 오늘 생산한 쓰레기는 물티슈 몇 장, 초콜릿 포장지 몇 개인데 가방에 넣었다. 잘했다. 이번 모험에서 가장 고생한 건 나도 아니고 바이크도 아니라 신발인 것 같다. 6년 이상 나와 함께 산과 대판, 늪지, 바이밭, 많은 곳을 다닌 녀석이다. 신발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손과 달리 자신의 공을 뽐내지 않고 굳은 일을 묵묵히 해낸다. 지도자감이다. 젖은 걸레는 외부 그물망에 넣었다. 잘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출발을 하려는데 이 지역을 정화하는 어르신이 주변의 쓰레기에 대해 몇 마디 하신다. 혼잣말이지만 나에게 한 말이고 또한 이미 이곳을 거쳐간 낚시꾼들에게 한 말이다. 어쩌면 모든 인류에게 한 말일 수도 있다. 나는 제 쓰레기는 다 치웠어요 라고 변명하지도 그러게요 여기다 버리면 안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네요 라며 공감해주지도 않고 침묵을 지켰다. 어느 게 인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자연에게 맞는 대응은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대형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다닐 만큼 바이크 짐칸이 크지 않다는 것인데 이 점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약간의 빛과 약간의 어둠을 손에 넣고 집으로 향한다. 다음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보는 이 대판이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나올 계기는 충분하다.